따스한 햇볕을 머금고 잘 익은 탐스러운 과일들, 땅의 기운을 받아 알알이 엉근 곡식들. 올 한 해 농사도 풍년이니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아무리 1차 농산물을 갖다 아무리 좋은 걸 생산을 해도 그걸 다 팔 수가 없잖아, 제값 받고.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 와, 진짜 농업에서 이제 보이는 게 없구나. 농업엔 희망이 없다. 농촌엔 사람이 없다. 이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업이, 농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농민이 내가 열심히 생산을 농산했으면 내가 자신 있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6차 산업으로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농민이 독립한 거지, 독립시대가 된 거지 이제. 6차 산업은 손쉽게 농촌에서 돈 버는 겁니다.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손쉽게, 어려운 게 아니라 손쉽게 버는 건데 왜 안 하시려고요? 이제 누군가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은 내가 결정합니다. 풍작이든 흉작이든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공품은 든든한 바람막이가 됐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찾아오는 체험과 만남의 장이 열렸습니다. 떠나고 싶은 농촌에서 가고 싶은 농촌으로, 그만두고 싶은 농업에서 도전하고 싶은 농업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을 만나봅니다. 강원도 원주. 자동차의 행렬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들어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에 고정되는데요. 그 주인공 바로 돼지입니다. 아, 돼지라니 죄송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돼지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돼지무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돼지무당 최고의 이벤트, 미니피그들의 신나는 질주 돼지 달리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출발! 자, 오늘 두 번째 레이싱 출발했습니다. 돼지들이 달리기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세상에나, 게으름의 대명사 돼지들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아기들 선수들 1등. 한 번 더 미끄럼틀. 번개 화이팅! 누가 이길지 그 관심보다는 처음 보는 이 경기가 그저 신기하고 재밌기만 한데요. 자, 우리 후보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밖으로. 진짜 너무 앙증맞고 신기해요 아주. 그게 귀엽고, 돼지가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네. 돼지들을 항상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사람들하고 가까이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더 재밌었고요. 이런 걸로 이제 돼지에 대한, 그 동물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이랑 정말 이렇게 먹이도 주고 이러면서. 돼지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돼지 캐릭터 상품과 돼지에 대한 각종 새로운 정보를 보면서 체험객들은 돼지에 대해, 그리고 양돈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돼지를 혐오스러운 동물, 단지 경제적인 동물로만 보는 한계를 벗어나서 조금 가치를 부여해서 먹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문화적인 요소, 그다음에 즐기고 이렇게 놀다 갈 수 있는 요소를 넣어서 한 어떤 테스트샵이자 어떤 가공품이나 이런 제품을 알리는 안테나숍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은 양돈업입니다. 좋은 돼지를 길러내고
인공수정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품종의 돼지를 생산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인데 그 분만 고구만 깨지지 않으면 25.5 막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뷰크셔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난 게 없잖아. 네. 사고가. 이 수많은 돼지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장성훈 대표는 자칭 타칭 돼지 아버지로 불리지만 돼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겪었던 아픔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키우고 있던 돼지 2만 2천 마리를 다 땅속에 묻은 일이었고요. 그때야말로 좌절, 포기,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가 2011년에 그 수천 마리 여기서 자라던 돼지들을 이 자리에다 묻고 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 전부가 흔들릴 정도의 고비였지만 덕분에 6차 산업을 향한 그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당초에는 이 돼지문화원을 이런 규모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에요. 돼지가 다 묻히고 나니까 이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더 규모 있게 해서 이런 일에도 어떤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는 큰 장소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기른 믿을 수 있는 돼지로 만든 가공식품은 더욱 좋은 재료를 더해 맛과 건강을 살렸고요.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알리며 점차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앞서 주콘서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콘서트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동료 친구들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까만식품입니다. 나오세요. 짠. 자, 오른쪽 오른쪽. 여기. 오, 좋아요. 돌았습니다. 오, 좋습니다. 굉장히 잘 돌았습니다. 자면 인사. 가공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만 그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찾아오는 다양한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작더라도 농가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가족적이고 좀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차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2차 가공을 하고 3차 거기에 체험과 관광 상품까지 이 세 가지를 곱해서 만든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이 농업의 새로운 미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제일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 왜 맞아요? 자, 공산품 다 제조한 사람이 가격 붙여서 팔잖아요. 상인들 얼마 주시오 이러잖아요. 그 농민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격도 못 부르고 네가 알아서 해주라.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래. 농민이 내가 열심히 생산한 농산했으면 내가 자신 있게 불러야 되지 않냐. 그게 6차 산업으로 가능해졌단 말이야. 그게 이제 농민이 독립한 거지. 독립시대가 된 거지 이제. 자립. 생산과 가공 그리고 관광까지 결합된 농촌 융복합 산업. 일명 6차 산업 덕분에 농업은 과거 1차에만 매달리던 때와는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연간 방문객 5만 명. 연매출 200억 원대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의 바람을 타고 현재 인증받은 사업장은 강원 148개, 전남 250개, 경북 186개를 비롯해 전국에 총 1,500여 곳. 안타깝지만 모두가 이런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농업의 6차 산업
부분에서도 30~40년 소 키우고 30~40년 포도 농사 짓고 사과 농사 짓던 분들한테 이제 가공도 하십시오. 체험 관광도 하십시오.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남 예산. 이곳은 예로부터 사과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1년 365일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과 와인입니다. 오랜 세월 외국 생활을 하면서 과일을 술로 만드는 기술을 배운 정재민 씨. 한국에 돌아와서 농업과 술을 연계한 일을 하고 싶었다는데요. 그때 정재민 씨 눈에 장인어른이 잘 갖고 든 사과밭이 들어옵니다. 제가 들어와서 사과밭부터 만들고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야 됐었다고 하면 20년, 30년에 걸렸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단축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행운이었죠.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종종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까?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과 경험, 자연의 힘까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재민 씨는 장인의 사과밭에 그저 숟가락만 얹었다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대신 그는 와인이라는 자신의 강점을 살렸습니다. 얼마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예산의 사과로 정재민 씨가 직접 만든 사과 와인은 각종 명품주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정도인데요. 거기에 체험과 관광 상품을 더했습니다. 직접 사과를 수확하는 기쁨을 느끼고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만드는 체험까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 가지 분야에서 고르게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1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이라 그래서 가공과 체험 관광만 있을 순 없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1차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돼요. 좋은 사과가 생산돼야 되고 아름다운 사과밭이 유지돼야 되고 이제 그게 첫째고요. 1차 산업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3차 손대서 6차를 성공시키라는 것은 매우 무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차를 확실히 해놓고 긴 안목을, 긴 세월을 보고 해야 된다고 경험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농장. 잎을 올리는 농부의 일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바로 이 녀석들 때문입니다. 먹성이 좋은 만큼 쑥쑥 자라는 누에는 한때 우리나라의 화려한 양잠 산업을 이끌던 주인공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건비도 상승되고 특용작물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거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누에고치가 많이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마 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우리나라 양잠이 거의 한 7, 80%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양잠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주변의 다른 농가들은 뽕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작물을 심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용준 대표는 오히려 뽕나무를 더욱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는 뽕잎이 건강식품으로서 인정받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는데요. 혼자 간다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길을 간다는 거, 남이 안 하는 작목을 간다는 거, 주위에서 반대 만류를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닥쳤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 힘든 길에 또 하나의 짐을 더했습니다. 앞으로 뽕나무가 건강식품이 된다면 당연히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한다는 결심을 합니다. 제초제를 쓰면 쉬운 일,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니 시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걸음으로 쓴다고 생각하면은 걸음으로 그럼 퇴비 절약되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땅이. 이게 땅이 살아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야지. 특히 건강식품은. 건강식품은 이 뽕잎이나 누에를 먹고 내가 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먹는 거지 배가 고파서 먹는 그런 식품이 아니거든요. 마침내 뽕나무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고객의 건강을 생각한 1차 농산물이 있었기에 2차 가공품은 더 빠르게 고객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길을 걸어온 고집은 이제 그에게는 농부의 자긍심이 됐습니다. 내가 농사 짓는 거에 자신을 갖고 가격을 제시해야 되고 그 가격 갖고 팔아야 되거든. 얼마를 줄게가 아니고 얼마를 줄게가 아니고 얼마를 줘 라고 해서 제 값을 받는 게 그게 우리의 농업이 살 길이고. 네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농업에서 희망을 찾은 최근명 대표.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는 속담 때문인지 호박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최근명 대표에게 호박은 더욱 특별한 존재입니다. 10년 동안은 축산업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축산업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터져가지고 이제 아주 힘들게 됐었죠. 그래서 또 시작한 게 이제 토종닭 사육. 또 토종닭도 실패하고 우럭 양식을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우럭 양식도 유통해서 또 실패를 맛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한 것이 느타리 버섯을 시작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면적 피해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농업에서 연이은 네 번의 큰 실패. 지금이야 쉽게 말하지만 그때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순간 제철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여름 호박을 보고 호박 하나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침내 호박 상온 저장법을 개발해냈고 저장성을 높인 호박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고객들은 더 간편하게 호박을 먹을 수 있길 원했습니다. 6차 산업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자연스레 2차 산업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지금 호박 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호박 껍질 벗긴 과육을 갈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가장 간편한 호박즙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이라는 농산물만 팔다가 2차 가공품이 이렇게 돈이 될 수 있구나 하고 희망에 부풀었을 때였는데요. 깜짝 놀랐죠. 경찰서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으니까 식품법에 위반돼 가지고
조서를 받으러 오라 그러는데요. 깜짝 놀랐죠. 그때 당시 200만 원이었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03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전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2천만 원도 넘는 돈이죠. 한평생 농사만 지었으니 식품가공법이라곤 전혀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지만 아깝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식품가공법에 대해서도 공부해가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로 우뚝 선 사전 오기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실패를 경험삼아 다른 농민들을 이끄는 농업의 신지식인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심에 위치한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곳 건강식품 코너에서 유독 관심을 끄는 우리나라 제품이 있다는데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야 우리에겐 사실 너무나 흔한 식품인데 왜 인기인지 처음엔 조금 의아했습니다. エゴマ油はですね、韓国のですね、世界で一番エゴマ油って韓国で生産されてるんですけど、その中でも一番搾りですね。低温で圧搾してるオイル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 いかがですか。美味しいです。はい、飲みやすいですね。はい。以前からエゴマ油の取り扱いは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縁がありまして、韓国のお米屋さんの方に、畑にも行きまして、工場の方を見させていただいて、やはり一番搾りで本物の精製してないというところで、いいものだというふうに分かりましたので、当社の方で3年前から輸入して販売するような形になりました。 우리의 들기름이 이제는 일본은 물론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들깨기름이 올리브처럼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판촉을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들깨를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들깨기름을 먹는 나라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맨 처음에 좀 당황도 됐고 참 힘들겠구나 했는데 아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자. 세계에 먹는 사람이 없다면은 들기름을 파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거를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면은 아직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더 좋은 기회다. 세계의 틈새 시장을 노려 이름을 날린 우리의 들기름. 정은백 대표는 사실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들기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이 아닌 가공업에 종사하던 자신의 강점을 살려 6차 산업에 뛰어든 거죠. 잘 만든 들기름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 길로 귀농을 결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소비자들은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하는 이 원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일찍이 터득을 해서 들깨 원료에 대한 저희가 스토리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농촌을 오게 된 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차 가공 기술은 가지고 있고 원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했고 저희가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지역 주변들의 이제 장목반을 만들어서 지역 주변 농민들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들깨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농촌 융복합 산업에 농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꼭 농업으로 시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사는 농민에게 서로의 강점을 살려서 지역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기껏해야 100평 정도, 200평. 그 지금은 저 10배 이상, 1000평 이상 정도로 심고 있어요. 들깨라는 것을 그저 집에서 먹는 것 정도로 그저기 때문에 장업반원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려 120 회원이 지금 되십니다. 지금 현재는 또 못하신 분들은
너다도 지금 하고 싶어서 신청해 지금 아주 기가 딱할 정도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농가의 성공은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수매를 통해서 주변의 농민도 자리잡게 하는 한편 지역 관광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 이탈리아. 중세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곳이 관광 명소인데요. 얼마 전부터는 복잡한 관광지를 떠나서 이탈리아의 자연 환경을 즐기는 새로운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온통 숲과 나무로 둘러싸인 곳에서 수영을 즐기고 뭔가에 쫓기듯 바쁘게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탈리아를 만나는 대표적인 여행, 아그리투리스모의 모습인데요. 이탈리아어로 농업을 뜻하는 아그리콜투라와 여행을 뜻하는 투리스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아그리투리스모는 농촌에 머물며 자연을 즐기는 여행을 말합니다. E quindi permettere in buona sostanza alle famiglie di stare sui territori rurali e di creare reddito e di creare servizi e di creare opportunità di attrazione di carattere urbanistico perché chiaramente vogliamo preservare il nostro territorio.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탈리아 농촌의 현실도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그리투리스모 관련법을 만들어 적극 지원했습니다. 버려진 농가가 숙박시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농촌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집과 땅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고 농가를 숙소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밀라노에 사는 젊은 부부가 먼 길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questo è l'appartamento. Sì. Questo prima era la casa dei contadini negli anni nel Novecento che poi è stata ristrutturata. Le travi sono originali, sono state risistemate perché c'erano i tarli e quindi ci è stato fatto un trattamento. Il cotto, questa parte qua dove è stata la parte originale, che anche questa è stata rimessa. Possiamo vedere questa vetrata a vista che originalmente non c'era questa finestra, era tutto aperto dove poi venivano i contadini a portare il fieno con le varie carrozze, insomma le varie strutture per metterle qua. 과거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따스한 옛정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아그리투리스모에 반하고 덕분에 이탈리아는 농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La nostra azienda non sarebbe sopravvissuta facendo solo agricoltura. D'altronde questo lo spirito anche della legge che ha regolamentato l'agriturismo. L'agriturismo è un'integrazione al reddito dell'agricoltore. Cioè dove l'agricoltura non arriva a generare un reddito sufficiente per l'agricoltore, ovviamente l'agriturismo riesce a sopperire e a integrare.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아그리투리스모이기 때문에 특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한 재료와 이른바 제로 킬로미터로 일컬어지는 지역의 재료만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데요. Che è fatta da una varietà di grano antico, la verna, e a differenza delle paste che uno trova comunemente in commercio, ha un basso contenuto di glutine ed è ovviamente una farina molto meno raffinata, quindi dà anche molto meno problemi legati a tutte le paste, diciamo, industriali. Yeah. 건강과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이곳을 찾은 숙박객들과 손님들은 믿을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아그리 투리스모 최고의 매력으로 꼽습니다. 이런 인기의 편승에 토스카나에만도 수많은 아그리 투리스모가 생겼지만 숙박과 식사, 체험 등 모든 것을 다 혼자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이곳이 유독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철저한 전문화와 분업화 덕분이었습니다. 농촌의 땅을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 마르코 씨는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귀농이라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양봉을 담당합니다. 직접 벌을 키우고 꿀을 채취하고 그 꿀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요. 떠떠떠떠 야무 야무 떠떠떠 우후 소들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모여듭니다. 마르코의 친구 프란체스코 씨가 이 소들의 사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so we start with the wine tasting.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you for staying here. 아그리 투리스모를 찾는 손님 담당은 에드윈입니다. 마르코의 사위이기도 한 에드윈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관광을 전공했기에 이 일의 제격입니다. 특히 포도가 잘 자라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포도밭을 가꾸는 일을 담당하는 다리오는 마르코의 아들입니다. 포도와 와인, 올리브까지 모두 이 젊은 농부의 손을 거치는데요. 가족이니까 마지못해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Ha fatto l'università di enologia a Firenze. Dopo finita l'università ho lavorato per due anni tra Francia e Australia. Per incrementare le esperienze nel mondo del vino e poi sono tornato qui alla Ginestra. Un punto di forza perché, perché la Ginestra non è solo una cosa, ma è un insieme di cose composto da persone che hanno esperienza, hanno studiato e hanno la volontà e le capacità per poi promuovere e occuparsi di quel settore. 오래전부터 농업에 뜻을 두었던 이들은 함께 하나의 회사를 경영하는 주주가 됐습니다. 필요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 수많은 아그리 투리스모 중에서도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6차 산업이 시작된 일본에서는 최근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나메가타시는 예로부터 고구마로 유명한 고장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넓게 펼쳐진 고구마 밭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형적 환경적 덕분에 맛도 좋고 질 좋은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곳에서도 자연재해라든지 유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고구마도 많았고 농촌을 떠나는 농민도 많았습니다. 그랬던 나메가타시가 최근 확 달라졌습니다. 이곳에 한 식품기업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고 폐교를 활용한 고구마 박물관을 만든 겁니다. 고구마 사랑으로 유명했던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알찬 공간입니다. 오늘 晩餐会には 사츠마이모를 용의해 주시라나이? 야키모와 아마쿠테 오이시이나. 고구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민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민들을 도왔던 농업조합. 거기에 기술과 마케팅, 자본을 갖춘 기업. 이 셋이 6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원래도 고구마를 재료로 한 가공식품을 만들었던 기업은 주산지에 들어옴으로써 안정적인 재료 공급, 운송비 절하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농민들 역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今までほとんどのものを市場に出してたんだけど、まあ中にはその規格外とか大きいものとか加工的に使えるもの、そういうのをこう使ってもらったりしてて、やっぱりこう白鳩さんができる前は畑に使えないものは捨ててたんですよ。 それが もう全然なくなって全部こう綺麗に出荷できるっていうのが一番の魅力で。 농촌에 사람들이 떠나고 젊은이들도 떠나서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고구마 박물관으로 변신 후 다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고, 그동안 농업과 농촌을 꺼려했던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온 것은 물론 농업에서 희망을 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観光客を呼ぶような施設っていうのが他に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おかげさまで年間で行方市に訪れる人の数っていうところが非常に増えたって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その人たちが増えたことによる、ブランドかの工場だったりとかは、うちの施設だけではなくて行方っていうブランドを向上させる上では非常に大きな力を出した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昔はね、農業っていうのは後継者がいないとか、きついとか汚いとか、 いろんなそういう意味でマイナスの企業というかね、事業業種だったんですよね。でも今はですね、一つはその白鷲さんが来ることによって若い人たちがやっぱ将来に向けてこう農業に対して魅力ができてきたっていうかね、素敵になってきたっていう部分で。 다시 찾은 강원도 원주. 평소 조용했던 이곳이 오늘따라 시끌벅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벌써 30년째를 맞는 고객 만남의 날 행사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을 주는 거죠.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농장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농장으로 직접 불러드려야 돼. 실질적으로 와서 농장에 와서 체험도 하고 구경하시고 제품도 구매하시고, 그래야지 그분이 갖고 가셔갖고 그 고객이 드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를 판단을 본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농촌 융복합 산업이 주목받기도 전에 이미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내가 만든 제품을 자신 있게 선보이고 고객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또 고객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으니, 한번 이곳을 찾았던 사람이 단골 고객이 되는 것이 참 당연할 법도 합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사과 농장에 오늘은 멀리 뉴질랜드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40 to 50 tons of apples produce a year, and we have the main varieties Fuji. 과거에는 농민들이 생산품을 팔기 위해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직접 농장을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을 대할 때의 경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또 고객과의 교류의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와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숙제이자 의무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야 돼요, 직접. 그러려면 고객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단골들을 불러들이고 그분들한테 만족을 줘야 돼요.
우리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서 삼겹살이라도 굽고 술이라도 빚어서 한 잔씩 맛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따는 체험도 하게 하고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과를 많이 사가는 분들한테 잼도 한 병씩 만들어서 뭐 덤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내년에도 우리 사과 좀 많이 사주십시오. 저는 이게 6차 산업이라고 봐요. 고객 감동. 지금이야 참 흔하게 듣는 말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농촌 융복합 산업에서 성공한 농가들에게는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6차 산업의 발상지인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하려는 농부들이 바쁘게 오가는데요. 고령의 농부들이 갖고 오는 농산물의 양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에서부터 고객의 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들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自分の好きな値段で売られますからね。自分で市場に出荷しますと、その市況によって自分の売りたい値段よりも安かったりしますよね。本気なかなかいいね。やっぱこの一番出したらもう叩かれしまうけど、ここなら自分の値段のいいこと付けられるね。そこんとこの良さがあるね。 이런 직매장에서는 소비자와 농부 모두 만족스러운 가격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곳은 또 다른 이유로 일본 6차 산업의 전설이 됐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가장 가난했다는 작은 산간마을. 워낙 땅이 좁고 척박해 일반적인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これはあのブドウなんですけども、品種は富士見によりという品種と、まあ今流行りのシャインマスカット。じゃこれキウイフルーツなんですけども、まあこれはあの11月ぐらいに収穫してビニールハウスなんですけども、これは1年中続いてあの野菜を栽培しております。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다품종 소량 재배. 매실과 자두, 키위 등등 비록 작은 규모지만 한 사람이 다양한 품목 생산으로 1년 내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연중 30품목 이상을 재배한다는 것이 사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농사 짓고 게다가 열심히만 생산한다면 지역의 조합에서 판매를 맡아주니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毎日ほぼ毎日出荷してるんですけども、目標としては1日に1万円ぐらいですね。と、月に30万円っていうか、サラリーマンよりかと同じぐらいか、それに匹敵するぐらいの、それを目標に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품종 소량 재배라는 아이디어 덕에 이 작은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田んぼに梅を植えましょう、畑に栗を植えましょうという梅栗運動。その時に梅栗植えてハワイへ行こうと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を打ち出したんですね。これが日本です。ものすごく有名になった梅栗植えて、当時日本のそういう農村の人とか 1970년대에 외쳤던 구호 그대로 실제 하와이에 두 번이나 다녀온 하쿠지 씨.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거는やっぱり農協の指導というのも大事だろうし。 それをやっぱ農家の人たちが理解して、農家と農協が一体になって
その土地に適したことをやってきたっていうのが大事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その中で特に今大山の農業、農協の発展に、力を注いでくれたのが3代目の八幡晴美さんですね。당시일본정부에서는쌀과보리농사를적극장려했습니다하지만하루미씨의생각은달랐습니다그는마을사람들을독려해서밤과매실을심었고농사를지어하와이에가는일이정말현실이됐습니다何かして失敗したり間違ったりしたら批判されるけどそれを恐れたらねリーダーになれないだから八幡晴美さんというのは非常に自分でリスクを軽いながら今リーダーはリスクを軽わないじゃないですか이후작은마을은점차발전해가기시작하는데요그지역에서난신선한농산물을사용해집밥처럼만들어내놓는농가식당은특히더욱인기를끌고있습니다신선하고믿을수있으니좋고주부들의손맛이깃들어서맛있으니좋고식사를하기위해찾아왔다또농산물도사갈수있으니멀리서일부러찾아올만합니다육자산업을자신의농장혼자서만준비를하고시행을하니까힘든겁니다앞서육자산업에대한개념에대한부분들을보면혼자가아닙니다그말풍들전체다함께움직이는겁니다소농들끼리함께협업을하면금방답을찾을수가있습니다저는농장규모가작든크든육자산업은반드시필요하고해야된다1차농산물로만족하실건지2차농산물까지만들어서부가가치를높일것인지3차까지포함해서한번누려볼걸누려보시든지육자산업은결국저희가만들어내야되는겁니다그랬을때또다른모습으로또자기농장의변화와탄생을하는거라고보죠우리의농업에서희망을바라보면서미래를그려나가는사람들이있습니다때로는실패하고좌절도했지만그래도먼저이길을걸어온이들은분명히말합니다농촌융복합산업은우리농업의미래가될수있다고말입니다